New technologies create new interactions and cultural rules. Okay, new technology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New technologies가 create 한다. New interactions and cultural rules. 여기서 이제 new technology가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상호작용과 문화적인 규칙을 만든다 했어요. 새로운 상호작용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규칙. 그럼 이제 뭐 new technology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interaction control rules에 대한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As a way to increase TV viewing, social television systems now enable social interactions among TV viewers in different locations. 여기서 이제 new technology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in different locations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In different locations에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enable 이란 단어가 나오는 enable A2는 아니네요. enable, now enable. 그러니까 social television system. 이게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뭘 얘기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역시 이제 social interaction. 그러니까 new interactions를 create 한다 했으니까 어떤 social interaction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 서로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among하고 between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어머는 두 개. 그렇죠. among은 셋 이상일 때죠. 아, between이 둘이 두일 때고. 오케이. 여기 as에 대한 얘기. 로써. among으로서 to에 대한 얘기 형용사용법을 다 했네요. 그래서 increase TV viewing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ocial television systems now enable social interaction among TV viewers. 서로 떨어져 있어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these systems are known to build a greater sense of 뭐 이거 이제 isolation은 좀 반대되는 거죠. connectedness 어떤 연결된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러한 시스템이 be known to do 하면 뭐 어떤 표현할 때 쓰나요? be known to do 하면. 오케이, okay, to do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ild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같은 것이 to build a greater sense of connectedness.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뭐, 이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뒤집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큰 의미에, 어떤 의미로서, 더큰 의미로서,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among TV using friends. TV를 이용하는 친구들 사이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필드 스터디 하면은 뭘 어떤 걸 필드 스터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실험 제한되어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하는 연구를 필드 스터디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One field study focused 어떤 필드 스터디가 focused on how five friends between the age of 뭐 여기 between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연령대가 30에서 36세 사이 in friends가 어떻게 communicated 여기 의문사 how고요. 그다음에 간접 의문 되었네요. 오케이. how 원래 직접 물으면 how did they communicate인데 how they communicated로 바꿔 놓은 간접 의문이고요. 그래서 뭐 다섯 명이 어떤 식으로 communicate 뭐 communicate하고 비슷한 말이 interact죠. 뭐 커뮤니케이트도 의사소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도 인터랙트 비슷한 뜻이죠. 어떤 식으로 while doing 나왔습니다. 뭐 하는 동안 at their home,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트 하는지를 봤단 말입니다. The technology가 자 일단 뭐 forbid의 과거형 forbid, forbade, forbidden 이고요. allow them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five friends between the age of 30 to 36죠. And to see which of the friends were watching TV and what they were watching.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 같은 기술이 가능하게 해줬겠죠. 그들이 뭐 하도록 볼수 있도록 which of the friends 친구들 중 어떤 사람이 were watching TV를 시청하고 있는지 and what they were watching 또 보고 있다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기 which, what 전부 다뭐 관계사 아니고 전부 다 의문사들이고 간접 의문이었습니다. They chose how to communicate via에 대한 얘기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그 choo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는데 여기 의문사 플러스 to도가 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할지를 결정했다. 뭐를 통해서 소셜 텔레비전
whether through voice chat or text chat. 보이스 챗도 뉴 테크놀로지고 텍스트 챗도 뉴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뭐를 통해 뭐 via 하고 같은 말이네 이거. 여기하고 여기 뭐를 통하여라는 뜻으로 같이 쓰일 수 있고요. 연구 결과가 증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The study showed a strong preference. Preference 이제 꼭 알아둬야 할 단어고요. Preference는 한번 이게 다의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reference for text over. 그러니까 preference, 요 표현 자체를 좀 알아두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preference for A over B 해서 어느 걸 더 좋아, 어느 것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over voice 하면 over는 뭐뭐를 넘어서 뭐뭐를 지나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이스보다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보이스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선호도를 강한 선호도를 보여줬다. Users offered two key reasons. 뭐 key의 뜻이 여기선 핵심적인 이란 뜻이죠.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for favoring text.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C 같은 경우 있죠. 요 경우에는 preference for A over B 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가 하고 뭐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disliking이냐 favoring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했을 때 좋아하는 거죠. 텍스트 채트를 좋아하는 두 가지 key reasons를 offered 했는데 라는 얘기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text required less effort. 뭐가 덜 든다? 힘이 덜 든다는 거죠. and attention 그리고 계속해서 신경 써서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거죠. and the text chat was more enjoyable than voice chat. 그리고 더 재미있다는 얘기도 텍스트 채트가 여러가지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GIF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죠. 움짤 같은 것들. second study participant participate viewed 뭐 봐라 여기에 view A as B가 나옵니다. view A as B 하면 뭔 뜻입니까? B가? 자 그러면 study participant viewed text chat as more polit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view A as B가 뭔 것 같아요? A를 B로 여긴다 라는 뜻이에요. view A as B. 그래서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text chat을 어떻다고 more polite 하더라고 뭐 했다? 여겼다, 바라봤다, 뷰드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eference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 책에 나와있던 그 표현으로 나와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좋아함, 애호. It's a matter of personal preference. It's a matter of personal preference. 호불호가 갈린다.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개취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개인의 취향 이런 표현.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영국식 스펠링이군요. 이거는 미국식 스펠링이고 이건. 오케이. 얘랑 관계된 단어로 prefer 뭐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동사죠. prefer 더 좋아하다. 그다음에 participant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articipant. 오케이. 그래서 동사형이 participate입니다. participate. 참가하다. 보통 전치사 in 하고 같이 쓰입니다. participate i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participate 하고 같은 표현은 take part in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표현으로는 take place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하고 같은 말이 이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happen하고 또 같은 말은 뭐가 있냐면 occur라는 단어도 앞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이런 happen하고 같은 occur.
이런 것들 어휘들 쭉 살펴봤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어휘, 커뮤니케이트, 인터랙션 이런 것들, 뭐 커넥트니스,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트로부터 왔습니다.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티드, 분리된, 고립된 이런 단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솔레이션의 반대말로서 커넥티드니스가 나오고 있죠. 소속감, 유대감 이런 식으로. 스펠링은 커넥티드니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서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9번부터 14번까지 준비했어요. 잘못 오케이, 하고 있어. 뭐 숫자를 준비했어? 네, 5번 해요? 예, 5분 해야죠. Many? 9번부터 안 하는데요? 5번 Many? Many successful people tend to keep a good bedtime routine.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좋은 잠자기 전 습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They take the time just before bed to reflect on or write down three things that they are thankful for that happened for the day. 그들은 시간을 가진다. 잠자기 전에 되돌아온 기분은 세 가지 Keeping a diary of things that they appreciate reminds them of progress they made that day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그들이 감사하는 일에 다이어리를 적는 것은 상기시킨다. 그들의 발전을 그들은 만든다. 그 날이 어떤 측면에서든 어떤 측면에서든 그들의 삶이 그날 그들이 더 발전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It serves as a key way to stay motivated, especially when they experience a hardship. Hardship. 그것은 역사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동기부여된 상태로 있는 특히 그들이 힘든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In such case, many people fall easily into the trap of replaying negative situations from a whole day, but Regardless. regardless of how badly they went, successful people typically avoid that trap of negative self-talk. 그런 경우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부정적 힘든 날로부터 부정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환경에 쉽게 빠진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어땠는지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보통 피한다. 그 함정의 자기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를. That is because they know it will only create more stress. 그것은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오직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킬 것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 글의 전체적인 뭐 한번 요약해 보면 뭐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인가요? 성공적인 사람들의 잠자기 전 습관.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니까? 어떤 점이 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든 것 같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업적이나 발전 같은 거를 세 가지 감사한 걸 되돌아보고 써보고 그런 걸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에 더 서러워하기 쉽다고 해요. Negative한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곤 한대죠.
됐습니까? 아, 씨, 이런 질문이 안 좋았어. 긍정적인 쪽을 본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many successful people tend to keep a good bedtime routine. 첫 문장에서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빵 터뜨렸어요. 오케이, tend to에 대한 얘기. 엄마와는 분명히 루틴. 습관. 오케이, 뭐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루틴이라고 하죠.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tend to keep a good time, good bedtime routine. 그래서 뭐 잠기 전에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좋은 습관을 킵하고 있는 듯 있는 경향이 있다. They take the time just before bed to reflect on or write down three things that they are thankful for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래서 they는 successful people relation 왔고요. 2에 대한 얘기 잘 해놨고, before bed, they take the bedtime just before bedtime. 그쵸? 형용사 제곱법입니다. 그쵸? 그럼 얘가 꾸며주는 말이 뭐다? Bell before bell. 아니죠. time 꾸며주겠죠. 그래서 take the time, 시간을 가진다 했는데,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ime이냐면, to reflect on, write down three things that they are thankful.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reflect on. 되돌아보는 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reflect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reflect란 단어가 다의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의어 하면 뭔 말인지 알죠? 네. 오케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오케이. 되돌아보고 또는 뭐세 가지 있죠. that 뭐 하는 뜻입니까? 동격으로 봤어요? 이거 혹시 어디 만들고 싶지 그 다음에 이 that은 뭘까요?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만 떼서 보면 for 하고 나서 이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요? for 뒤에 있는 녀석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for it이나 하여튼 명사가 돼야 되죠. 전치사 뒤에니까.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라네. 그럼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밖에 안 돼요? 형용사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for happy 같은 거야 지금 이게. for happiness 해야 되는데 지금 for happy를 했다니까. 근데 이게 틀림없이 관계대명사야. 왜냐하면 뒤에 확실하게 티가 나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생략돼 있어?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럼 뭔 일이 생긴 걸까? 잘 보세요.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야. 종격이 아니고. 그렇다면 the three things가 어딘가 들어가겠죠? the three things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that 앞이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되려면 이거 어떤 식의 받아줄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하죠. 그게 이 선황사 three things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광화문 이거 나 같으면 시험 문제 이거 말고 문법 문제 됐고 이 자리에 난 완 넣을 거야. 왜 그런지 다 겠어요. for 뒤에 명사절이 와야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대시 있으면 형용사니까 100%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와시 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퐁당퐁당 구조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관계대명사 안에 관계대명사 또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선행사가 끌려 들어가죠. 어디로 가냐? For the three things가 되는 거야. For the three things, thankful for the three things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만 분리해보면. They are thankful for the three things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 요 that, 둘다 대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둘다 관계사라야 되고. 그래서 three things가 끌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간다? 이로 들어가는 거야. For the three things.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한다. 뭐 때문에? 그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는 세 가지인데 어떤 세 가지? 그날 하루 동안 발생했던 세 가지 때문에 고마워한다인데 이게 또 어떤 시 됐으니까. 뭔가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되지만 그들이 take the time just before bed 자기 직전에 시간을 가진대 뭐 하거나 또는 뭐 하기 위한 되돌아보거나 또는 써두기 위한 세 가지 것들 어떤 세 가지 것들 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 또세 가지 것들은 세 가지 것들인데 어떤 세 가지 것들 그날 하루 동안 발생했던 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reflect on 하고 write down 하기 위한 time 뭐 얘는 부사구가 끼어들어서
마치 배드를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reflect 여기서부터 시작된 형용사 작용법이 tim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기 직전에 reflect on or write down three things. 문장의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문법 문제를 내기에 좋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 다음 keeping a diary of things that they appreciate reminds them of the progress that they made that day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뭐 이걸 뭐 굳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어떤 측면에서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떤 라도라는 any죠. 그들의 삶에서 어떤 측면에서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 아무 사소하고 아니면 뭐 그러든지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 일단 appreciate 단어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f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of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이거는 외워야 할 수고가 있어. remind a of b야. remind a of b. remind a of b 하면 어떨 때 씁니까?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라는 수고입니다. remind a of b. a에게 b가 떠오르게 하다 할때 전치사 of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들이 여기 appreciate의 뜻은 뭐로 쓰였습니까? 위에 thankful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대신에 뭘쓸수 있어? that they are thankful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더 하는 거예요. 이게 쓰는 거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얘 형태 여기 돼야 되겠죠. 동명사 주어 단수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기 쓰는 것이 reminds them,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단 말이야. reflect on 하게 한단 말이야. reflect on, reminds 무엇을 of the progress 어떤 앞으로 발전한 거 그들이 뭐 했던 해냈던 이거만 이거 그렇죠 지시대명사죠 그날 하루 동안 그날 하루 동안 여기에 that day는 during the day 하고 같은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날 하루 동안 그들이 해냈던 발전은 발전인데 어느 측면에서 그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든 상관없이 그들이 그날 하루 동안 해냈던 어떤 프로그레스를 리마인드하게 해준다. 이렇게 쓰기에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it serves as a key way to stay motivated. 오늘 일찍 올 거라며. Especially when they experience our hardship.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Keeping a diary죠. 일기 쓰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 하기 위한 to stay motivated. 그러니까 이 말이 있죠. stay motivated. 그렇죠? 계속해서 동기를 유지하는 거.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 Especially, 특히 언제냐 하면 그들이 뭐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motivated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쪽에 가면 있어. 오케이. 선생님 찾아줄까? 성공했을 때 stay motivated 할 필요 없다. 자절로 motivated 될 테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stay motivated가 요 선택지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n such cases 라고 했어.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이 길을 씀으로써 뭔가 stay motivated 하게 되었을 그런 경우겠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또이 B의 힌트가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B의 둘 중에 뭐가 될지 또 나와요. In such case가 선생님 얘기했던 게 아니고 when they experience a hardship 을 대신 거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 many people easily fall into the trap of replaying negative situations from a hard day.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어려운 하루로부터 겪었던 뭐 어떤 뭐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시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는 모 속에 쉽게 빠지게 된다. 덫에 쉽게 빠지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벗이 나왔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usual people, typical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지만 벗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오고 있죠. But regardless of 중요한 수거입니다. 뭐뭐에 관계없이 how badly their day went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끔찍하게 지나갔는지랑 아무 관계없이 regardless of 하게 successful people은 typically 바꿔 쓸수 있는 건 you로 시작하는 usually죠. 그렇죠? commonly, generally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죠. generally avoid that trap 그렇죠? 이게 employee가 use란 뜻도 있어요. 여기 써놨네요. 그렇습니까? 고용하다는 뜻도 있지만 use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avoid 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That trap of 여기 대세 대한 얘기 지시죠. 또 아까 that day 할때 그거 그러한 뭐의 덫 그렇죠. 네거티브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부정적인 셀프 토크의 트랩을 보통 typically하게 뭐 한다? avoid 한다. 그러니까 이 뭐를 안 한다는 얘기냐면은 replay negative situations 안 한다는 얘기죠. That is because they know it will only create more stress. 오케이. Okay. 뭐 that is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거 다 날려버리고 because they know they는 successful people 대신 왔고요.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The trap of negative self-talk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We only create more stress. 스트레스만 더 생기게 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있었을까요? 단어가 좀 많죠? Reflect o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reflect on 반성하다, 되돌아보다인데요. 반성하다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self-reflection, 뭐 self-examination 이런 단어들. 셀프리플렉션. 그다음에 뭐 이그자민이라는 단어도 반성하다라는 뜻쓸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케이, 또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Progress, 진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 유의어들이 많아요. 비슷한 뜻. Progressive 하면 진취적인 이란 뜻입니다. 혁신적인 progressive, 뭐 progression, progress. 동의어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사용하는 단어. 자기 반성이란 명사야. 오케이. 그래서 advance라는 관련 단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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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또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serve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죠. 또 replay. 네, replay. 플레이를 다시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aspect. 에? 말씀하세요. regardless of 그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regard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고려하다 이런 뜻인데요. regard가 없이란 뜻이에요. 고려하지 않고서. regard가 고려하다라는 동사인데, regardless of 하면 뭐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weather 이런 것도.
비슷한 표현 no matter what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with no thought of 이것도 있냐? With no thought of, with little thought of, little 안에 no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거의 생각하지 않고서 with little thought of 또는 with no thought of. 얘들이 지금 이제 우리말로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얘들을 뒤에 얘하고 얘하고 얘나 이런 것들 뒤에는 뭐가 오냐면 주어동사가 와야 되고요. 얘는 생긴 거 벌써 전치사를 끝났으니까 얘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럼 despite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같은 단어 despite. 얘도 이제 although랑 해석은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although랑 해석은 despite도 얘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와야 된다는 거고 같은 표현은 in spite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는 것만 와요. despite 어떤 것? 저는 이걸 외우기가 힘들어서 despite 어떤 것 또는 in spite of 어떤 것. 그러니까 in spite of는 티가 나요. of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와야 된다는 게 티가 나는데 despite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despite 그냥 전치사입니다. although와의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appreciate 보겠습니다. okay, appreciate 다의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하다라는 뜻도 있어. 인정하다. You can't really appreciate foreign literature and translation. You can't really appreciate. 너는 고마워할 수가 없단 거예요. Foreign literature를 뭐로서는 in translation으로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는 번역을 통해서는 외국의 문학을 고마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진가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고마워하다, 인식하다, 가치가 오르다 이건 잘 안 쓰이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다의어고요. 보통 이제 뭐 fully, totally 이런 거랑 같이 사용되면은 뭐 그 완전하게 진가를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고마워하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pect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떤 측면, 양상 이런 뜻입니다. aspect. 뭐 side 뭐 이런 뜻도 있고 현상의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 말로 해석이 비슷한데 이건 이제 어떤 물체적인 느낌이고요. 이건 어떤 현 여기 나와 있죠. 어떤 현상의 측면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remind A or B progress, especially experience hardship, negative situations regardless of badly, so simple, typically avoid negative self talk.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네, avoid 같은 말로 이제 escape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ploy 같은 말은 apply나 make use of. apply, apply, make use of. apply가 이제, apply 같은 경우에도 나온 김에 apply도 다의어고 알아두셔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apply. 이거 뭐 필요한 말이죠. okay, apply가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원하다, 신청하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션 같은 것을 바르다라는 생뚱맞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pecial conditions apply if you are under 18. special condition들이 apply 됩니다. if you are under 18이라면 이런 것들. 네. 여기서 6번 가보겠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people have asked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Inane exercise the power
질문해 왔다. 이 세상 마음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 대하여. For early societies, the answer to the most basic questions were found in religion. Religion. 초기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인 질문들의 대답은 종교에서 찾았다. Some people, however,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 inadequate.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알았다. 그 전통적인 종교적인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and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s based on reason.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시작했다. 이성에 근거한 답변들을. This shift marked the birth of philosophy and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that we know was Thales of Miletus. 이 변화는 보였다. 철학의 형태는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사상이란 사상은 첫 번째는 밀레투스의 탈레스였다. He used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encouraged others to do likewise. 그는 이성을 사용했다.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장려하기 위하여 He passed on his followers not only his answers but also the progress of thinking rationally. Together with an idea of what kind of explanations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했다. 그의 답변뿐만 아니라 생각의 과정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또한 무슨 종류의 설명의 아이디어를 함께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을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휘부터 쭉 볼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Religion. Okay. 지금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개씩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는 이거 풀리기 전에 한 번씩 써봐요. 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뒤에 만약에 이제 시기를 하면은 그 파일을 하고 이거 하기 전에 아 미리 그럼 단어를 찾아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아니. 이 만약에 이거 시리를 풀어야 돼요. 네.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집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단 말이야. 문제를 풀기 시작.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수업을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 단어 좀. 아 여기 있는 거랑 관계 없이. 네? 여기 있는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를요. 예. 그렇게 본다고. 언제 본다? 풀기 전에 본단 말이야? 풀고 나서 본단 말이야? 풀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단어는 안 보고 풀기 전에 안 보고 이미 수업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단어들을 본다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는 뭐가 있었을까요? Religion. 종교죠. 관련 언어는 religious가 형용사형이 있고요. 종교적인. In
inadequate. inadequate. 불충분한. 부적절한. 자, inadequate. 보도록 하겠습니다. adequate. 안 adequate supply of hot water. Okay. An adequate supply. An adequate supply of hot water. Okay. 요거 딱 알아두면 adequate 하기 딱 좋아요. adequate 외우기. adequate만 외우면 안 돼요. Adequate supply of hot water. An adequate supply of hot water. 만약에 inadequate supply of hot water 하면 이제 카톡에 어떻게 보냅니까? 누가 물 써? 이러죠. An adequate supply of hot wate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단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단어. Based on reason. Based on reason. 이성에 근거한 reason이란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란 뜻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논리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거, 이성, 사리. 됐습니까? 또 consistency 살펴봐야죠. Okay, 자 consist로부터 보겠습니다. consist가 구성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근데 consistent가 되면 한결같은이 되고요. 한결같은. 그다음에 A의 consistency, C 하면 명사, 일관성이 됩니다. 일관성. 컨시스트, 구성하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consistent, CY 빼고 T, 한결같은, 그 다음에 한결같은 명사인 consistency. 됐습니까? 오케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shift. shift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또, mark. 응? mark. mark. 뭐를 표시하다. 또는 표시하니까 보여주겠죠. 그니까. 그 다음. philosophy. philosophy.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된 단어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외우기가. 철학이고요. 그 다음. inquire. 알아둬야 될 단어죠. 헷갈리기 쉽습니다. Quire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Inquire. Inquire의 뜻은 Ask의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명사형 Inquiry가 있습니다. Inquiry. Inquiry는 Study하고 같은 뜻이고요. Inquiry가 연구, Study. 연구, 조사, 탐사. 그 다음에 Require는 뭐예요? Require. 그렇죠. 습니까? 오케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이처가 자연이 아니고 본질이란 뜻도 다이어입니다. 네이처. nature of the universe, 우주의 본질. 그다음 likewise 비슷하게 똑같게 pass on to 전하다, 전달하다. 그러니까 옮기다. 또 프로세스, 프로그레스하고 비슷한 프로세스. 비슷하진 않네요. 이게 절차입니다. 이거 절차. fair process 하면 공정한 절차겠죠. fair process.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는 앞으로 가는 거고, 프로세스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순서, 단계, 스텝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같은 말은 reasonable이 있습니다. reasonable. 레이셔널, 리즈너블, 합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셔널 같은 경우에 바니어를 만들 때 바니어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뭐 UN이나 AB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DIS나 DIS 이런 거 붙이는, 얘는 IR을 붙입니다. 이레이셔널 하면 비논리적인.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irrationally. 아까 봤죠? rationally, irrationally. 그 다음에 explanation. 설명. explain의 명사형이고요. 그렇게 explain을 안다면 explanation. 뭐, 몰라도 추측하기 충분할 거고요. satisfactory. 만족스러워. 오케이. 그래서 satisfy로부터 왔습니다. 만족시키다. satisfactory. satisfaction. 명사. 만족. satisfactory. 얘는, 아이고. 얘는 형용사입니다. 얘 같은 말. 같은 말. adequate. 됐습니까? adequate. satisfactory. okay. be considered 어떤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문장은. Okay, 그래서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people have asked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이에 대한 얘기. Within the world. 그러니까 인간의 뭐 역사의 시초부터 사람들이 과거부터 현재 완료 계속 좀 계속 질문해 왔다. 뭐에 대한 세상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들의 위치, 어디인가 나의 뭐 어떤 나의 뭐 지구에서 나는 뭘까, 무슨 역할일까 이런 걸 고민해 왔단 말입니다. ask 같은 말. require 요구하는 거고요. inquired have inquired questions. 그러니까 okay. for early society 누구누구에게는 누구에게 초기 사회에서는 the answers to the most basic questions were found in religion. were에 대한 얘기. answer 그렇죠. 그 다음에 answer는 명사 중에서 전치사 뭐에 대한 대답할 때 answer to입니다. answers to 뭐에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were found in religion. 종교에서 찾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게 A의 답이 religion이 되는 이유가 여기 however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s에 대해서 educate이 아니고 ineducate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find A 어떤 사용됐습니다. A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종교적인 설명들이 어떻고 불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겠죠. And they begin to search 하잖아요. 그렇죠. 찾기 시작하는 거죠. Answers based on reason. 뭐에 근거해서 이성에 근거한 answer를 search for 하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이제 분사구로서 또 이성에 근거한 대답 앞에 걸 꾸며주죠. 그러면 answer가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ing형이 아니고 ed형이고요. 뭐 based on 이거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basing on 이런 건 거의 뭐 쓰일 일이 없습니다. 뭐뭐에 근거한 뭐 됐습니까? reason에 근거한 answers. 오케이. 그 다음에 this는 지시사고요. 이러한 자 계속 쭉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생긴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냐? 어떤 사람들이 some people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n inadequate and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s based on reason. 이게 이제 뭐가 시작돼? science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됐다는 과학의 태동기죠. 다 과학의 태동기. 이러한 변화가 marked 뭔가 표시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milestone 됐단 말입니다. The birth of philosophy, the birth of philosophy. 철학의 탄생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철학으로부터 사이언스가 나오는 거죠. And the first thinkers that we know was Thales of Miletus. Okay, Miletus. 그래서 was에 대한 얘기. The great thinkers. 어? Great thinkers인데? were 해야 되네. 아니, the first. Okay, the first of는 one of하고 똑같아요. 뭐뭐들 중 한 명이나 몇뭐들 중 첫 번째 사람이나 다 단수야 복수야? 단수해야 된다는 거.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단수 취급해야 되듯이 one of 뒤에는 복수 온다 했죠. the first of 뒤에도 이렇게 복수가 오고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Okay,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들 중 처음에 등장한 사상가는 필로소피를 처음 탄생시킨 사람은 누구였다? 타르스 미네토스. 이제 미네토스에 대한 얘기 하겠죠. He used reason, 이성을 이용했다. To study, to 뭐 ask,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하여 이성을 이용했다. And encouraged, he encouraged
others to do likewise. 여기 likewis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쓸수 있는 건 do so.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do so가 대동사죠. 그렇죠? encourage A to do고요. encourage A to do의 뜻은 A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do so, do likewise가 가리키는 건 대동사니까 뭐 하도록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이상에 대해 이상한 거 use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대신 온 거죠. And he encouraged others to use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맞습니까? To use 대신 왔다고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He passed on to his followers not only his answers, but also the process of thinking rationally. 그래서 그는 전해줬죠. 그의 추종자들에게 뭐부터 답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생각하는 과정, 생각의 절차. 어찌 생각하는 절차?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절차도 이렇게 해야지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together with을 잘 처리 못했는데 여기에 전달해줬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까? 이성적으로 선정하는 과정도 전달해줬는데 뭐와 함께? 생각과 함께란 말이야. 생각과 함께. 뭐의 생각과 함께? What expert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어떤 종류의 대답이 뭐할수 있을까?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함께 뭐 해줬다? Passed on to 해줬다. 전해줬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 어떤 종류의 설명이 여러분들을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답이 나와야지 여러분도 만족할 만한 거야 라는 생각도 함께 passed on to 해줬다. 됐습니까?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은 뭐별게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7번.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Everyone knows a young person who is impressively street smart, but is Street smart 같은데요? fully and cool. 모든 사람들은 와 매우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그러나 학교에서 우리 사람은 뭡니까? We think it is a waste that one who is so intelligent about so many things and is unable to apply that intelligence to academic work. 우리는 생각한다. 그것이 낭비라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삶에서 많은 것들을 그 똑똑함을 학업에 적용하지 않아보이는 것을. What we don't realize is that schools and colleges might be at fault for missing the opportunity to grow such street smarts and guide them toward good academic work.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것은 학교나 대학이 잘못을 저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좋은 교육으로 향하게 만든. Nor do we consider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schools and colleges overlook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street smart. Intellectual potential. The fact that we Associate. associate the street smart with empty intellectual Intellectual.
concerns.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요한 이해 좀 하나만은 왜 학교나 학교 그리고 대학들이 직접적인 잠재력의 해당 물질의 밝은 현황들을 보여주는지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이 해당 물질의 밝은 현황들을 반지성적인 중심거리와 여긴다는 것이다. 연관시킨다라는 We associate the educated life, the life of their mind to normally with subjects and tasks that 내려올리겠죠. The subjects and tasks that we consider inherently weighty and academic. 우리는 교육받은 삶을 연관시킨다. 우리는 교육받은 삶, 지성인 삶을 너무 좁게 과목과 교과서로 연관시킨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학문적인 것을 고려하는 오케이, 그래서 어휘 Impressively Impressive가 뭐예요? Impressive 기억에 그렇죠. 인상적인 그렇습니까? Impress가 동사로서 인상을 주다고요. Impressive 하면 인상적이고 여기다가 하면 인상적으로 인상 깊게 매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Poorly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저조하게 형편없이 Poorly 그다음에 opportunity 기회죠. chance 같은 말. opportunity 기회 chance.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이 뭐죠? 그걸 어떤 걸 하기 위해 그게 아니고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A를 선택했을 때 B를 희생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놓치게 되는 거. B를 선택하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걸 opportunity cost라고 해요. 앞으로 읽기 자료에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또. street smart. street smart. 거리에서 똑똑한 거죠. 그니까, 오케이, field의 느낌입니다. street의 뜻이 현장, 뭐, 실생활. practically, practically 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practically, practical. practically 뭐죠? 실용적인 이라는 뜻이죠. practical. 실용적인 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practical 이라고 하죠. 또. nor do. 그건 좀 이따 문법 할 때 얘기할 거고요. Okay. nor는 또한 하지 않는다 할 때 쓰는 거 nor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nor 마찬가지로 아니다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 overlook 간과하는 거죠 뭔가 지나쳐 가는 겁니다 overlook intellectual okay. over가 들어간 단어 살펴볼게요 overcome은 뭐죠? overcome 극복하다고요? overlook은 못 보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intellectual. intelligence 알면 알 수 있는데, intellectual. 직적인 smart. smart. 그니까, potential. potent 터진다 하죠. 잠재력. 또. associate A with B. 그렇죠. associate A with B. 꼭 알아둬야 할 수거입니다. 그 다음에 association이라는 단어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association은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회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association인 거예요. 관련시키다.
결부짓다, associate, association, associated, 관련이 있는. 그리고 associated는 related하고 같죠? associated하고 related. 관련이 있는. related, associated. 관련이 있는. 다음. intellectual. 아까 얘기했죠? 계속 얘기하네요. anti-intellectual. 반지성이죠, 반지성. 컨서. 반지성이 뭔데요? 똑똑해봐서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concern. concern. 중요한 단어고요. 헤이, concern도 다이어입니다. 일단, effect의 뜻입니다. effect. 아, 참, effect가 아니고 affect. 영향을 끼치다. 그 다음에 이게 concerned가 related하고 또 관계인 거예요. be concerned with, be associated with. 그 다음에 걱정스럽게 하다, make somebody worry. 그 다음에 흥미를 갖다, 명사로서 우려, 걱정, 걱정거리, 배려, 염려, 관심사, 중요한 것. That's my first concern. 아마 그거 내가 제일 먼저 제일 신경 쓰는 거야. 이런 거. concern. 또. associate. associate. 아까 했잖아. associate with B. 또.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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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그렇죠? mind가 정신이니까 지성이죠. 또. text. text. 글. 뭐 이런 거. inherently.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herently, inherent. 내부에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니까, inherently, innate하고, 같은 말. inherent하고 같단 말이야. inherent, innate. 타고난 성질. 그니까, inherently. 그니까, 원래부터 그런, 예, ly 했으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원래 그렇게, inherently. 뭐, she is inherently cheerful. 천성이 명랑한 사람이야, 이런 뜻. 또, waiting. waiting 것 같은데요? waiting. weight가 무게죠. way가 무게가 나가다, weight가 무게니까, 무게가 있는. 그러니까 important가 되고 무게가 있는 중요한 묵직한 weighty academic. 그러니까 okay. Everyone knows a young person who is impressively street smart but does poorly in school. 후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어디? Smart. Okay,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알고 누구든지 아는 사람 한 명 두 명 있어. 어떻지만 세상 물정은 매우 밝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는 잘 학교 성적은 좋지 않은 사람 누구를 한 명 좀 아는 사람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학교 성적은 잘 안 나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시작한 거야. We think it is a waste that one who is so intelligent about so many things in life seems unable to apply that intelligence to academic work. Okay,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Okay, 가주어죠. 진짜 주어 대시죠. That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That 이하가 낭비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That 이하라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면 데디아가 뭔가 낭비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then 후에 대한 얘기. Okay. 후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오늘 시작했으니까 끝은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seems unable to apply. apply 여기서 뜻은 뭐예요? 지원하다, 적용하다, 바르다. 이 세 가지 뜻 중에 적용하다죠. 써먹다. use의 뜻인 거죠. 아까 나왔던 employ의 뜻이죠. 맞습니까? 왜 안 나와?
뜻에 대한 얘기는 지시 형용사고요. 그래서 apply 여기서 apply A to B죠. apply to A를 B에 적용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가 낭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매우 똑똑해. 뭐에 대한 것들? 이게 이제 who is so 뭐야? one who is so intelligent about so many things in life. 이게 street smart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길게 쓸데없어요. We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어. We think it is wasted that street smart person seems unable to apply.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삶에서 실생활에서 practically 하게 in life에서 many things에 대해서 그렇게도 똑똑한 여기에 해석이 아까 좀 그랬어. 똑똑한 어떤 사람이 seems unable to apply. 뭐할수 없는 듯 보인다. 적용할 수 없는 듯 보인다. 무엇을 그러한 똘똘함을 어디에다가 아카데믹 학업에는 적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얘기 다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떻다고 생각한다. 아이 낭비다. 안타깝다. 왜 저럴까? 노력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What we don't realize is that schools and colleges might be at fault for missing the opportunity to draw such street smarts and guide them toward good academic work. What에 대한 얘기 잘 찾았고요. 관계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이시고요. 그 다음에 겉맞는 대신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디하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대디하다 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된 거야. Schools and colleges might be at fault. 뭐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Be at fault.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fault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might 넣어서 잘 저지르고 있는 중이,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오케이. 뭐에 대해서? 그렇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 형용사용법.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 그러한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을 뭐할 기회? draw. 그렇죠. 끌고 올. 여기에 to 생략됐죠. 형용사용법 한번더된 거죠. 그래서 opportunity draw and opportunity to guide.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그러니까 attract 할 공부하러 오렴. 또 그들을 어디로 good academic work로 뭐 해줄 가이드 해줄 리드 해줄 기회를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하는 거냐 똑똑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주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노어에 대한 얘기 그러면 얘랑 연결시켜서 할수 있는 말이 부정어의 도치 됐습니까? 여기 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 두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컨시더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뭔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걸 얘기한 거야, 못한 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못한 걸또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Nor do we consider. 또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Consider도 못하고 있어.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schools and colleges overlook the intelligent intellectual potential of street smart.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또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원어부분은 요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 메이저,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이저의 반대말은 마이너가 있죠. 오케이. 메이저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참 살펴봐야 되겠네. 메이저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중요한 뜻이고요. 그러니까 중요 이유들 중 하나. 와인은 뭐하는 와인이야? 시작한 거죠. 끝은 그럼 어디다? 끝까지 갔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는 뭐 중요한 뭔가 중요한 이유 중한 가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한 거야. 이유는 이유인데 왜 학교가 뭐 하는지네요. 이번에 뭘 하는 거네요. 근데 부정적인 걸 하는 거죠. 지금. 왜 간과하는지. 뭘 간과하는지. 그렇죠. 세상 물정 이 밝은 녀석들의 지적인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가 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컨시더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땡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방금 했는 말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뭐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컨시더하지 못하는 팩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땡땡을 친 거예요. 그 이대는 당연히 뭐안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동격의 대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팩트하고 동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겉 만드는 that도 동격의 that이라고 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또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이 의미를. 됐습니까? 그 사실을 그러니까 we nor do we consider the fact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어떤 사실이냐? We associate 우리가 연결을 시켜버려. 뭐를 those smart 뭐 street smart를 누구랑 anti intellectual concerns 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세속물정에 밝은 사람들을 anti intellectual concerns를 뭐라고 해서 반지성적인 근심거리라고 해석되는 말로는 반지성적인 근심거리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저 새끼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뭔가 똑똑해가지고 자꾸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쟤들은 뭔가 똑똑하게 똑똑한데 뭐 그걸 좋은 쪽에 안 쓰고 자꾸 나쁜 쪽으로 쓰려고 해라고 우리가 연관을 시켜버린단 말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쟤들은 뭔가 더 가르쳐주면 안 돼. 더 나쁜 짓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스쿨이나 또는 뭐 컬리지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We associate the educated life, the life of mind, too narrowly with subject and text that we consider inherently weighty and academic.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연관시켜, educated, 그러니까 요 쉼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동격이죠. 얘하고 동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마인드가 뭔 뜻이라고 여기서? 지성의 삶, 그곧뭐 받은 삶? 교육받은 삶을, 자, associate with be 또 나왔죠. 그렇습니까? 너무 어떻게 연관시키는, 너무 좁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과 뭔가를 뭐랑 연결시켜버린다. 교육은 곧 뭐다? 어떤 과목과 텍스트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다. That we consider inherited with, 우리가 어찌 여기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기는 거죠. 어떻다고? 중요하고 어떻다고? 학문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게 학문이지 이런 게 중요하지라고 여기는 것만 너무 좁게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좀더 어떤 교육을 하자 좀더 프랙티컬한 에듀케이션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용적 학문을 하지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늘천 따지 뭐 홍자활 맹자활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실하게 정신에 맞게 정약용이 했는 것처럼 장영실이 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자라는 글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몇번 골랐나요? 4번을 골랐다. 오케이. Unintelligence를 골라 이 프리 강의 3, 4대 원칙을 알았으니 저는 100년부터 맞췄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아까 전에 뭐몇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맞습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했는 건 없고 자, intelligent하고 같은 말들 clever, bright, smart 이런 것들은 알죠? 그다음에 반대말은 unintelligent, stupid, silly. 맞습니까? 그 다음에 overlook 같은 말은 disregard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overlook 같은 말은 disregard하고 아까 regardless A or B 할때 regard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다 여기지 않는 거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disregard라든지 또는 이 단어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neglect가 있습니다. overlook이랑 neglect 예. 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ignore 이런 거 무시하는 ignore, disregard, neglect, overlook 간과하다 반대되는 말이 accept 하고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accept 하고 그다음에 이제 conced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cede 오케이 accept는 약간 중립적으로 뭐든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고요 concede는 좋은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concede 그 다음에 이제 narrowly, widely 서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8번. 오케이. Honesty is a fundamental. 중요한 단어죠.
critical, important로부터 왔습니다. That's 뭐 basic 이런 것들, basic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정직이 기본이다. 관계의 기본이다. Use honesty to your advantage. Use A to your advantage.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다. 너의 유리한 쪽으로라는 뜻이야. 너의 이점 쪽으로. Advantage 같은 말은 비조시간은 benefi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정 honesty 대신 왔고, honesty를 네가 유리하게 by doing 나왔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being open. 그러니까 뭔가 오픈됨으로써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out what you feel. 네가 느끼는 간접이 뭔데? 간접이 뭡니까? 간접이 뭘 줄 수 있겠네요. 네가 무엇을 느끼는 게 대해서 오픈해 놓음으로써 and by giving이죠. 또 줌으로써 truthful opinion when asked. When you asked, 네가 물었을 때야. When you are asked, or when you inquired, when you are, 네가 질문을 받았을 때, 맞습니까? 오케이, 진정성 있는 의견을 줌으로써 솔직하란 말. 이거 뭐야, 뭐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you are asked가 be honest하고 똑같은 얘기죠. 정직해지라는 얘기죠. This approach, 정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can help you escape. 네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 여기 to 너도 되고 안 너도 되면 help가 얘기해준다. you가 escape 하는 거야, escape 당하는 거야. escape랑 같은 말 방금 본 것 같은데. run away라든지 avoid 됐습니까? to avoid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s.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불편한 상황을 and make가 이끌어진 이유는 help가 help한테 물어보면 되죠. to escape하고 똑같은 거죠. 또 make friends with honest people. 친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도와준다. 명령문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fe. this simple policy가 바로 be honest죠. 그래서 never lie. 안 했으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절대 눕지 마라 아니고요.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자, 여기까지 했으면 뒤에 나오는 게 정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develop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니까. reputation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판. 네가 뭔가를 증가시키는 거죠. 평판. 뭐 한 것 때문에 항상 정직을 말한 것 때문에 됩니까? 동명사 for doing 뭐뭐 한 것 때문에 reputation for doing doing 한 것 때문에 얻은 평판을 네가 develop 하게 됐을 때 you will enjoy we will, 좋은 거 얘기하고 있죠.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 based on trust 하고 있잖아요. 신뢰에 근거한 어떤 강력한 유대관계를 누릴 수 있겠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임이 적절하고 있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it will also be difficult to manipulate you.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고요. 너를 조종하는 것이 또한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다면 네가 강한 아니 틀린다 풀린다. 그렇죠. 그래서 if you are honest라는 얘기죠. If you are honest, it will be always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to manipulate you. manipulate. 됐습니까?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use의 의미를 갖고 있어 이것도. 됐습니까? 근데 manipulate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유즈하는 걸 보고 manipulate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don't manipulate me 이러죠.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곤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They get into trouble이잖아요. When someone threatens, threaten 뭐 하다? 협박하다죠. 협박하다. 그러니까 중요 단어입니다. threaten. 보통 협박 당한 이런 뜻으로 많이 나와요. threatened 이런 식으로. When people threatens 사람 어떤 누군가가 협박할 때 뭐 할 거라고. To uncover their lie. 그들의 거짓말을 uncover 시키겠다고. 야, 눅뽕 친구 내가 애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 get into trouble 하겠죠? By living true to yourself. By living honestly.
You will avoid, you will escape a lot of headaches. 그렇죠? 이거 나쁜 거죠. avoid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맞고요. 많은 골칫거리들을 피할 수 있게 될 거다. Your relationships will also be free from, be free from 뭐가 없다죠. 뭐뭐가 없다. Poison of lies. 뭐의 뭐 거짓말과 비밀의 어떤 해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해악으로부터 또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이다. Don't be afraid. 뭐 하지 말라.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하는 거.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었더라? However painful the truth is. 진실이 얼마나 painful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In the long term, 뭔 뜻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Okay.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in the long term 하게 되면, term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네요. Okay.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나요? Okay.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Lies with good intentions. 뭘 가진 뭐? 기본 의도를 가진 거짓말. 오케이, 이거 긍정적 단어인데 라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people, much, 훨씬 more than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 훨씬 더 사람들을 디스컴포트하게 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먼저 살펴보면요. 컴포트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 컴포트 대신 들어가야 될게 뭐가 있을까? 디스컴포트 또는 hurt. 불편하게 하다. 그러니까 hurt, 상처를 준다. 뭐 damage 이런 것들, harm 이런 단어들도 있죠. harm, 해를 끼친다. Lies with good intention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걸 보고 lies with good intentions를 보고 무슨 lie라 그래? White lie라 그러죠. White lie도 또한 안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준다. 뭐 선의의 거짓말은 comfort people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진실이 얼마나 뭐하든지 간에 painful 하든지 간에 be honest with your friend, 진실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lie를 하란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렇죠, 그렇겠죠. 야, 너내 머리 어때? 거지 같아. 그렇습니까? 뭐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쓴 거예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 내용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 외에도 uncover truthful develop 뭐 fundamental reputation, manipulate, get into trouble. 오케이, term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ajor도 살펴본다고 했고, 선생님 깜빡했군요. 일단 term부터. 오케이, term이 용어,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간, 용어, 말, 항목, scientific term 하면 과학적 용어를 scientific term이라고 하죠. legal term 한번 보겠어요. legal term. 법률 용어. technical term. 기술적 용어. 그 다음에 학기란 뜻도 있고요, 기간이란 뜻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n terms of 이것도 다시 나옵니다. 어떤 측면에서 What does this mean in terms of cost? 비용 측면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항목은 무슨 뜻인 무엇을 의미합니까? In terms of cost, 비용의 측면에서 in terms of cost, 비용적 측면에서. 네, 그 다음에 major. major가 일단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란 뜻도 있고요. 심각한, 뭐 이런 비슷비슷한 뜻이고요. 근데 쭉 가다 보면은 전공하다란 뜻이 있어요. major는 자동사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싶을 때는 항상 in을 붙입니다. major in 이렇게. major in something. 뭐뭐를 전공하다. 그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 뭐, 작은, 메이저의 반대말로서 특별하게 살펴볼 만한 것은 뭐,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number nine. 볼까요? People have higher expectation as their lives get better. 사람들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진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higher the expectations, the more difficult it is to be satisfied. 그러나 기대감이 높을수록 만족감을 느끼긴 더 어렵다.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we feel in our lives by controlling our expectations.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의 기대감을 통제함으로써 adequate expectations leave room for many experiences to be pleasant surprises. 적절한 기대감은 여지를 남긴다. Pleasant. Pleasant. To be pleasant surprises. 네. 그래서 네. 놀라운 즐거움의 노래. The challenge is to find a way to have proper expectations. 문제는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는 방법을 찾는다. One way to do this is by keeping wonderful experiences rare.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환상적인 경험을 주목에 의식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No matter what, you can't afford the sam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s. 네가 무엇이든 할 여유가 있더라도 좋은 와인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 걱정 마라. Make an elegantly styled silk blouse a special treat. 충격 있는 실크 블라우스를 큰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라. This may seem like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s, but I don't think it is. 이것은 너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On the contrary, it is a way to make sure that you can continue to experience pleasure. Pleasure. 반대로 그것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너가 경험을 기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What's the point of great wines and great boxes if they don't make you feel great?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훌륭한 와인과 훌륭한 블라우스가 만약 그들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여기에 A의 controlling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이 때문에 그럴까요?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we feel in our lives by controlling our expectations.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 controlling이 답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 however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일관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increase the satisfaction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by controlling our expectations 함으로써. 그러면 control our expectation 하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control our expectation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sav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s, make an elegantly styled silk blouse a special treat 이런 부분들이 전부 control our expectation 하는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 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좀 절제를 좀 하면 오히려 더 어떨 수가 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뭐 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의 rare가 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여기에 one way to do this is by keeping wonderful experiences rare. frequent는 자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족. rare는 드물게 하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familiarity는 너무 뜬금없죠? familiarity는 뭐예요? 익숙함이죠, 이건. 그러니까 익숙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만족, satisfactory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습니까? satisfaction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습니까? People have higher expectations as their lives get better. as에 대한 얘기. 뭐뭐 할수록 뭐뭐 함에 따라죠. 뭐뭐 하는 동안. while. 뜻이죠. 시간의 as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모함에 따라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짐에 따라. However,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필자의 논지가 시작될 수 된다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 그다음에 더 하이어에 내가 왜 주목했을까? 그렇죠. 더비더비죠. 더 할수록 더 한다죠. 더 higher the expectations. 그러니까 기대가 더 높을수록 the more difficult it is to be satisfied. 이런 얘기.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죠. 근데 이게 더비더비가 아니었으면 if the expectations are higher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if the expectations are higher 여기 are가 해석될 겁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기대가 더 높다면 그 다음 뒷부분은 쉼표 다음 부분은 The difficult. it is more difficult to be satisfied.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다 진짜 좋아 to be satisfied 얘는 왜이 꼬라지야?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투부정사 수동태. 투부정사라는 문법과 수동태가 합쳐지면 투비피피가 되는 거 만족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여기에 당연히 뭐가 생겼을까? 대시죠. 관계 부사 아니고 관계 대명사인 이유 안 달고 들어가죠. 누가 안 달고 어디 들어가? Especially feel 뒤에 그렇죠.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We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we feel in our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함으로써 by controlling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감을 조절함으로써 raise 뭐하다? 올리다. 증가시키다 이 말이죠. raise는 rise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얘는 타동사 목적어 가질 수 있고요. 얘는 자동사 올리다고 얘는 올라가다고. 무엇무엇을 올리다. 오케이. adequate 또 나왔죠? 오케이.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 proper. 그렇지.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right. 이런 단어 있죠. 적절한 만족이. 자, room에 대한 얘기. 여지, 공간. 됐습니까? 방이 아니고. room for. 이거 많이 쓰이는 겁니다. 뭐할 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하기 위한 여지. 됐습니까? For many experience가 to be pleasant surprises가 되기 위한 여지. 그래서 적절한 adequate한 expectation이 어떤 여지를 남겨둔단 말이야. 누가 뭐 하기 위한 많은 경험들이 뭐가 되기 위한 기분 좋은 놀라운 어떤 사건이 될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니까 adequate하게 expect하면 뭐를 할수 있다? 플레전트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The challenge is to find a way to have proper expectations. 자, 여기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뭐가 adequate한 expectations인가? 어떻게 하는 게 adequate한 적절한 기대감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겠단 말입니다. 챌린지에 대한 얘기. 오케이. 도전,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될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 하는 거 찾는 거죠. 방법, 뭐 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기 위한. 어떻게 해야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기대인가를 찾는 게 챌린지다. 그거 정도, 그걸 하면 된다. 맞습니까? The challenge is to find a way to have proper adequate expectations. 그럼 do this에 대한 얘기. 이것을 확인. 오케이. 내가 대동사 물어본 거죠? 뭐 대신 왔냐고 물어본 거죠? Do this가 뭐 대신 왔어요?
live from? Okay, have proper expectations. One way to have proper expectations. 그렇습니까? 적절한 expectation을 해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뭐 함으로써다? By keeping wonderful experiences rare. 그래서 뭐 by doing 맞고 keep a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wonderful experiences 이게 이제 expectations가 뭐 되는 거야? 충족 fulfilled 되는 거죠. keeping fulfilled expectations로 바꿀 수 있겠죠. 만충족된 기대가 뭐라고요? fulfilled expectations를 뭐 하도록 자주 하랍니까? 드물게 하랍니까? 그래서 rare가 되는 거죠. frequent하고 같은 말은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U로 시작하는 것도 있네요. General, typical, common, usual. 됐습니까? 제너럴, 티피컬, 커먼, 유저얼, 프리퀀트. 그러니까 No matter what you can afford. Afford에 대한 얘기. 얼마 여유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케이, afford가 타동사니까 why 와야 돼. 목적어가 앞으로 날아가야죠. 오케이, 그래서 you can afford no matter what. 됐습니까? 무엇을 네가 afford 할 수 있는 상관없이 명령문이죠. Save 해라. Great wine을 뭐를 위해서? Occasion에 대한 얘기. 오케이. Okay.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벤트가 있겠죠. 됐습니까? Okay.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훌륭한 와인은 Save 해도 오케이. Okay. 이게 이제 전부 레어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Control your expectation 하는 거죠. Make an elegant,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Elegantly styled silk blouse를 make A, B 해서 A를 B로 삼아라. Special treat, 특별한 어떤, 뭐 treat가 간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특별한 즐길거리로 삼아라. This, 지금까지 뭐 한 거? Controlling your expectations may seem like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 Deny 뭐 하다? Hey, act of denying, 부인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 controlling your expectations는 뭐인 듯 보일 수도 있지만 your desire를 denying하는 act로 보일 수도 있지만 but 하고 싶은 얘기 또 나오겠죠. I don't think it is 뒤에 생각한 말 I don't think it is denying your desire I don't think it is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 그렇죠? 너의 desire를 deny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Is은 controlling this 좀 통하는 거죠. Controlling your expectation is not an act of denying your desire. Okay,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 중요한 연결 부사죠. Okay, 뜻은 뭐고? 반대로. 그러니까 뭐 하는 반대로 deny your desire 하는 게 아니라 라는 얘기인 거죠. It is a way to make sure that you can continue to experience pleasure. Is 대한 얘기. 진짜 조언은 to make sure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명사죠. 그리고 얘가 가주어 진주어가 되려고 그러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라야 되는데 딱 봐도 형용사적 용법인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가주어가 아니죠. 대명사죠. 뭐 대신했어요? desires.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반대되는 거잖아요. Denying your desires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Controlling your desires죠. Controlling your expectations이죠. 그러니까 이 is은 지금 뭐랑 계속 가냐? 이 is은 여기에 있는 이 is이고 여기에 있는 이 this예요. 다 통하는 말들이죠, 이것들이 다. 같은 지칭이죠. 동일 지칭. 그니까 그래서 뭐 controlling your expectation, controlling your expectation is a way to make sure 보장할 방법이래. 보장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반드시 하다니까 겁 만드는 되실 거고요. Then you can continue to continue는 누구처럼 to do experiencing 다 되겠죠. 오케이. 계속 경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네가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pleasure를 기쁨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것을 보장해줄 make sure 해줄 한 가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what's the point of 어떤 것 됐습니까? 이게 뭔 소용이겠노? 됐습니까? What's the point of this? 됐습니까? 우리 집 불이 활불에 활활 타고 있어. 뭐 What's the point this? My car 이런 거 됐습니까? 이게 이제 와서 이게 뭔 소용 이거? What's the point of? 요점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쓸모가 뭐냐? 뭐 What's the 뭐 내용상 What's the use of 이렇게 쓸수 있겠죠. 무쓸모됐다. 됐습니까? What's the point of great wines and great blouses if you don't make you feel great? feel 이꼬라진 이유는 메이커가 얘기해주죠. 됐습니까? 만약 네가 feel great 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 소용이겠노? What's the point? 됐습니까? 우리 또 어휘를 살펴봤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휘를 살펴볼까요? Expectation. expectation, expect로부터 왔죠. 예. Educate. educate, which inadequate, educate, proper, 맞습니까? room, 여지, 방이 아니죠, 이제. afford는 누구처럼, want처럼입니다. Okay. afford는 예문 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can we afford a new car? 이런 거. Can we afford a new car?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afford to도 나오는 거 있네요. We cannot afford to ignore this warning.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afford의 뜻이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이 뜻밖에 몰랐다고 쳐도 우리는 할 여유가 없어야만 된다고 한 거죠, 지금. 뭐할 여유냐? 이러한 경고를 뭐할 여유가 없어야 된다? ignore 할 여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지 통해서 설명하면. 그니까, afford to do고요. 또, Occasion. occasion. 그렇죠? occasion도 occur로부터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케이 션 그러니까 어떤 뭐 행사나 어떤 때 타임의 뜻도 있고 이벤트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뭐아 그다음에 오케이셔널 보이니까 오케이셔널리란 단어가 있어. 오케이셔널리하고 썸타임즈하고 같은 빈도부사야. 가끔씩이니까 오케이셔널리 썸타임즈. 예, 여기다 ly를 하나, l 뒤에 l을 또 붙이고 y, occasionally 하면 sometimes 가끔씩이잖아. 오케이, occasional 하면 가끔씩 발생하는 이런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뭐 a sense of occasion, 뭐 어떤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느끼는 거. 오케이, 또 Elegantry, elegance한 밤이에요. 우아한 밤이에요. 고상한 밤이에요. elegant겠죠, 그러면. 우아한. 우아하게.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 오케이, 또. desire, 욕망, 욕구. expectation이랑 같은 단어로 쓴 겁니다, 지금. desire. 얘는 동사도 되기 때문에 expect, desire 같이 쓸수 있고요. 여기 또. on the contrary. 반면에 중요한, 뭐, contrary 알아주시고요. 뭐와 반대는, 뭐, contrary motion, 역진행, contrary concept. contrary evidence 있습니까? 뭐 역풍, contrary wind 또 point What's the point of를 알아야죠. What's the point of 있습니까? 오케이, 마틀 틀뭐 골랐습니까? 오케이, raising 그쵸. 다 반대로 골랐네요. 와우. 10번. People.
people are innately blinded to the forces of events, different inclinations, and stories.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무조건의 원인을 설명과 설명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That is one reason storytelling is such a persuasive medium. 그것은 스토리텔링이 그토록 설득력 있는 수단인 이유이다. Stories resonate with our experiences and provide examples for new instances. 이야기는 떠오르게 한다.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경험들로 그리고 새로운 경우의 사례를 제공한다. From our experiences and the stories of others, we tend to form generalizations about the way people behave and things work. 우리의 경험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일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 We attribute causes to events and as long as this cause and effect pairings make sense, we use them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s. 우리는 사건의 원인을 부착시킨다. 그게 뭔 소린데? 간정지어 본가? 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다. 까마귀 다시 떨어졌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의 상이 이치를 이루는 한 우리는 어려운 말 쓴다. 말이 되는 한, make sense 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다. Yet these causal attributions are often mistaken.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의 부착은 인과관계였어요? 네,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 놓은 거.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착은 종종 귀착이 뭔데? 까마귀 들었는데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개념은 attribute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 이해하기가. 그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왜 attribute야. 종종 잘못을 일으키기도 한다. Sometimes they implicate the wrong causes and for some things that happen there is no single cause. 가끔은 그들은 잘못된 원인들과 연관시킨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하여 단 하나의 이유만 있지 않다. Rather,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that all contribute to the result.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the result would be different. 오히려 복잡한 일련의 사건이 있다. 그 결과의 모든 원인이 되는 만일 어떤 사건이든 발생하지 원인들 만일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다르다. But even when there is no 그게 뭔 소린데? 됐어? Rather,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that all contribute to the result.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the result would be different. 어떤 복잡한 사건에 모든 게 원인이 된다고 해요. 하나만의 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Okay, 그래서. But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usal act, that doesn't stop people from assigning what
원인이 되는 행동, 단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뭐라고? 원인이 되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을 때조차도, 노가 있는데? 없을 때조차도, 그리고? 이때조차도, 사람들은 원인이 되는 행동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 마틀? 네. 올것 같네요. 그래서. 오케이, innately. 아, 일단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innately 여기서 본것 같죠? 그렇죠? innately 뜻은 선천적으로. 그렇죠? 그럼 뭐였더라? 이거죠? inherently, innately 같다라고 아까 살펴봤죠? inherently, innately. 또 inclined to, tend to죠. be inclined to, tend to. tend는 동사고 inclined는 형용사니까 앞에 be 동사 있어야 되고요. incline 기울어지답니다. 기울이다. inclined 기울어지. inclined to. 맞습니까? incline to 하면 be inclined to do 알아두시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 be inclined to do. 또 persuade. persuasive. okay, persuasive, persuade 알아두세요.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는 됐습니까? 그럼 medium도 알아두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medium 수박 오케이 중재자라는 뜻이죠 medium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간의 medium 뭐 그러니까 중간 정도 구워주세요 할때 medium 쓰죠 그러니까 근데 매체 수단 means의 뜻이 있어 means MEANS 그 다음에 플루럴 폼은 메디아입니다. 미디어. 우리가 보통 미디어, 미디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복수형. 그렇습니까? 수단, 도구, 표현 수단. 영매, 무당. 그래, 영매 무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늘과 뭐 이제 신과 인간의 중간 매개자라는 뜻으로. 그 다음. Resonate. Resonate with. 그래서 뭐? 오케이. 오케이. Resonate는 같이 떠는 거야. 어떤 진동을 같이 하는 거. 근데 진동을 같이 하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ense. instance겠지. 자, for instance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였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경우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례의 경우. 그다음 generalization, generalize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generalize 일반화하다죠. 보편화하다. 그러니까 지나친 generalization은 좋지 않다. 그다음 자 이제 attribute 나오고 contribute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쵸 오케이 attribute 얘 때문이에요 꼰지르는 거 됐습니까 attribu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tribute를 알면 attribution도 알아줘야 되죠 attribution 귀촉 귀착시킴, 귀속. 됐습니까? attribute.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용된 구조는 attribute A to B죠. A를 B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A를 B에게 귀속시킨다. 그 다음에 as long as 그렇죠.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그래서 노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다음 Cause and effect. cause and effect, 인과죠,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effect는 뭐 affect하고 많이 알죠? 이건 동사고요, 영향을 끼치다. 그다음 Causal. causal. cause의 형용사형이죠. 인과적인 원인이 되는 causal. 무시가 대충 하는.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스펠링? 카우살, 카우살, 카우살.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이건 캐주얼이네요. 캐주얼, 캐주얼이고요. 그 다음에 커주얼, 커주. 됐습니까? 커주얼. 그 다음에 attribution. 아까 얘기했죠? attribute의 명사형. implicate. implicate는 A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Implicate. 맞습니까? 원인임을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implication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Implication. 영향, 암시. 그 다음에 연루. 또 뭐가 있을까요? rather. rather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오케이. rather 뒤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rather 어쩌고 저쩌고 라기보다는 rather 이하에 맞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다음 chain. chain은 사슬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 chain이 연결되어 있는 거 chain. 그 chain이 사슬. 그러니까 일련의 거 series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complex series of events. 시리즈 알죠? 시리즈. 네. 다음. Okay, assign. 자, contribute는 아나요? 뭐죠? 됐습니까? Okay, contribute.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원인이 되다. attribute, contribute. contribution은 뭘까요? contribution. 기부죠. 그니까, 그 다음에 assign. 임무를 맡기는 게 assign이야. 너 이거 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assignment. homework, assignment. 됐나요? Okay, people are innately inclined to look for causes of events.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찾는 경향이 있대요. 원인이죠. 뭐의 원인, 어떤 사건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늘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벌써 7시네?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안 좋군요. 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헐. 오케이. 전화해서 한번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볼까요? 거기 뭐 학원에 전화하면 되죠.